정부 형태에 관한 문제입니다. 갑을 병국은 전형적인 정부 형태를 취하고 있는데요. 행정부 수반이 소속된 정당의 의회 의석률이 갑국은 60, 을국은 35, 병국은 45래요. 아, 그럼 여기서 알수 있는 거는 을국과 병국의 경우에는 행정부 수반 소속 정당의 의회 의석률이 지금 과반이 되지 못하고 있죠? 과반이 되지 못한 상태에서 행정부 수반을 하고 있다는 여소야대는 대통령제에서 나타나는 현상이죠. 일단 이렇게 감을 가지고 다음 질문을 또 보면요. 행정부 수반이 국가 원수의 지위를 가지는가에서 갑병은 공통된 답변이라고 하고 을만 아니래요. 아, 그러면 그다음에 의회 내 과반 의석을 확보한 정당이 존재하냐라고 물었을 때 갑은 아까 60%니까 존재하고 을국도 그렇다는 거죠. 오케이. 과반 의석을 확보한 정당이 있는데, 그러면 행정부 수반의 소속 정당이 35%라는 건, 지금 과반 의석을 가진 정당에서 행정부 수반을 못 뽑았다는 거니까, 아, 을국이 바로 대통령제구나 하는 걸알 수가 있어요. 대통령제. 그러면 을국이 대통령제라고 했잖아요. 그럼 갑병국은 행정부 수반이 국가의 원수의 지위를 가지지 않는다는 거죠. 을국이 지금 대통령제니까 을국만 여기서 예라고 할 거잖아요. 그러면 갑병은 아니오니까 아, 갑병이 바로 의원내각제 국가구나라는 걸또알 수가 있어요. 갑병은 내각제, 을은 대통령제. 아, 그러면 이렇게 이제 확정을 해서 1번부터 보면요. 갑국, 내각제에서 내각의 존립은 의회 신임에 의존한다. 맞는 설명이죠. 을국행정부는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 순수한 의미의 대통령제에서는 불가능해요. 3번. 갑국에 비해 병국에서는 행정부 수반이 법률안 거부권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 법률안 거부권은 대통령제 국가의 고유한 특징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틀린 것 같고요. 4번. 을과 달리 갑국에서는 의회가 행정부 수반에 대한 탄핵 소추권을 가진다. 탄핵 소추권은 대통령제의 특징이죠. 그다음에 5번. 병국과 달리 을국에서는 임기가 보장되지 않는다. 이것도 반대로 써 있네요. 그래서 옳은 걸 고르면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